너무 예쁘네요. 진짜 깔끔하다. 이곳은 충남부여의 곡남지. 1400년 된 백제의 인공연못으로 여름이 되면 연잎과 연꽃이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온통 초록초록하죠? 부여를 대표하는 이 연잎으로 밥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만나볼 첫 번째 여름 보양식은 바로 이 연잎밥입니다. 찰밥을 부여 연잎에 싸서 푹 쪄먹는 연잎밥.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펼쳐보겠습니다. 아, 어머나 예뻐라. 어머, 이거 먹을 수 있나요? 너무 아까운데요? 여기 지금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네. 어떤 게 들어간 건가요? 네, 일단은 요거는 네. 연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인삼, 그리고 대추. 네. 잘 안 보이지만 요 안에 노랗게 보이는 게 이게 은행이에요. 아. 예, 그리고 저희는 여기 이제 호박씨 이렇게 넣었거든요. 와. 이 작은 연잎밥 안에 정말 다양한 게 들어갔네요. 네. 어머, 사장님. 네. 너무 맛있어요. 이게 안에 은행하고 대추하고 이 연근하고 이 인삼에 그리고 밥까지 이게 맛도 있는데 식감이 다 재밌어가지고 아. 저 이거 매일매일 여기 와야겠어요. 근데 사장님 이게 네. 맛도 좋은데 네. 영양도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이 연잎이요 일단 항산화적인 게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일단 피부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노화 예방 이런 거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혈작용이 있어서 수술하시고 난 분들이나 그리고 애기 난 우리 애기 엄마들. 반찬도 정갈하게 준비됐는데요. 지역 농산물로 만든 신선한 반찬들. 그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맛. 정말 보약이 따로 없네요. 연잎밥, 사찰 음식이잖아요. 스님들의 도시락인데 방부제 역할도 되니까요. 최고의 도시락 아닐까요?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부여와 멀지 않은 청양.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여름 보양식이 있다는데요. 청양하면 구기자. 이 새빨간 구기자가 음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제가 버섯 전골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구기자가 들어간 버섯 전골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색깔 예쁘죠? 이 구기자의 색깔이 예쁘니까 더 식욕도 돋구고 아, 얼른 맛보고 싶네요. 중국에서는 3대 명약으로 알려진 구기자가 듬뿍 들어간 구기자 버섯 불고기 전골입니다. 와, 여러분, 제가 지금 구기자를 먹었는데 구기자의 그 맛이 그 대추처럼 굉장히 단해요. 어우, 이게 다니까 이 전골의 달큰한 맛이 더해지니까 더 깊은 맛이 난달까? 와, 이래서 구기자 전골이 유명하구나. 청정하고 깊은 칠갑산과 맑은 물을 자랑하는 청양은 전국 최고 품질의 구기자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몸에는 얼마나 좋은 걸까요? 구기자의 효능으로는 우선 항암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종양의 성장을 그러니까 억제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을 낮추고 독성을 이제 혈관에 낀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민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노화 방지. 많이 먹어야겠네요. 아, 예. 달콤하고 진한 청양구기자 버섯불고기 전골에 은은한 향기, 영양만점 부여 연잎밥에 아, 올여름 건강 하나는 끄떡없겠는데요. 혹시 이 푸르른 날에 덥다고 집에만 계시는 건 아니죠? 올여름엔 부여의 연잎구경, 산과 계곡이 좋은 청양나들이 하시며 건강한 맛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심,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